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SWAT 이메일로 댓글과 함께 남겨주시면 하루에 비타민 사과쌤은 여러분을 하루에 한 번씩 배꼽 빠지게 웃기고 싶은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개그맨이 될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만의 강점, 약점이 있죠. 저는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꼼꼼하지 않은 편인데요. 꼼꼼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꼼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예를 들면 회계사 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비전을 세울 때 나의 약점을 피하고 강점에 기반한 비전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SWOT, SWOT. 유명하죠. 경영학과 같은 데서 기업을 분석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Personal SWOT, 나의 SWOT,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성을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강점, 약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바로 떠올랐나요? 이게 취업준비생 아니면 평소에 깊게 생각하진 않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4분면 나누고서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양식을 만들었어요. 요건데요. 사과쌤. 밑에 링크에 달아놓을게.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그 빨간 작은 책에서는 하나당 5개씩은 적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혼자 적어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친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기회와 위험성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남이 봤을 때내 강점과 약점, 이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내 퍼스널 수와 적어야 할 일이 있는데 혹시 강점, 약점 알려줄 수 있니?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 제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서 사과쌤이 하라 그랬어 하면서 보내시면 그분이 구독과 좋아요. 저도 사실 책을 다 읽고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이 뭔지 방정식이 뭔지 모르고서 근의 공식을 외우는 기분이랄까? 정확하게 이게 내 비전을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비전까지 다 세워봐야 정확히 알것 같아요. 일단은 의문이 조금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뭐 너무 아닌 것 같아. 내 삶에 피해를 끼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책한권 끝날 때까지는 따라가 봅시다. 일단 적다 보니까 재밌어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점은요. 대중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요. 오글거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격.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상이 선하다. 망설일 시간에 일단 시작해보는 추진력.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칭찬을 잘한다. 도전을 즐긴다. 약점은요. 게으름. 할일 미루기, 미루고 나서도 근데 마음이 편한 거. 신기하죠? 저 그래요. 매일 꾸준히 해본 게 없다는 거. 잠이 진짜 많다는 거. 꼼꼼하지 않은 편이라는 거. 장기 자랑이 없다는 거. 요즘 들어서 스스로 노잼이라고 느끼는 거. 컴퓨터 전공인데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거. 사람들 시선을 좀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제게 주어진 기회는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는 거. 대학교 대외 활동으로 인한 좀 긍정적인 인맥이 많다는 거. 제가 카톡방, 서버서가 알바방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력 수급에 좀 유리하다는 거. 교육 쪽에 있다 보니 강사 풀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저의 위험성입니다. 회사가 야근이 꽤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 만들었던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 어제 영상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가 올해 학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좀 트렌드에 지쳐졌던 인스타 같은 거를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을 만들 때 나의 비전이 왼쪽 SO에 해당하는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비전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저 지금 하루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제 강점에 많이 들어맞더라고요. 대중 앞에 서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오글거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침 튀기고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상이 선하다는 뭐 메모적인 거니까요.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해요. 망설이지 않고 일단 영상 올리겠습니다. 추진력.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 주는 거 좋아하고요. 칭찬을 잘한다. 또 도전을 즐긴다. 정말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맞아서 제 약점인 게으름, 미루기도 타파하고 이렇게 12일째 올리고 있는 건가 싶어요. 요즘 회사 다니느랴, 영상 만드느랴. 그리고 곧 1월 5일에 있을 바디 프로필 촬영 준비한다고 운동하느랴 진짜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잠 진짜 많고 게으른 제가 이렇게 열정으로 오랜만에 불태울 수 있는 거는 스왓도 스왓이지만 진짜 이거 봐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에요. 좋아요와 댓글로 저에게 힘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SWAT 이메일로 댓글과 함께 남겨주시면